그다음에 그 금방 받은 프린트 있잖아, 그죠? 그거 그 법정상고 승립 여부와 중요 유형 그 시험 문제 꼭 나온다. 기억해야 된다 이게. 그건데 자, 근데 그 아까 무슨 경매? 일괄 경매 그거는 무조건 기억해야 되고, 그지? 일괄 경매는 그죠? 일괄 경매가 되면 일단은 결론은 법정상권 승립하지 않는다, 그지? 토지의 저당권 설정 이후의 신축. 그러면 핵심 단어는 뭐? 이후의 신축, 그지? 하고, 근데 이 소유자, 그지? 무슨 소유자? 토지 소유자와 다른 경우지, 그지? 앞에 토지가 빠졌다, 그지? 토지 소유자와 다른 경우는 반드시 뭐만 실행? 토지만 실행하고, 건물은 뭐하고? 철거하고, 일괄 경매는 절대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지? 근데 실행 당시에, 무슨 당시에? 실행 당시에. 아까 좀, 뭐 이후에? 토지에 설정하고 이후에 무슨 축? 신축했는데, 무슨 당시에? 실행 당시에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뭐 한 경우? 동일한 경우는? 됐습니까? 그럼 이 동일한 경우는 어디에 저당권 설정하고 다시 어디에 토지에 하고 토지 소유자 또는 저당권 설정자 같은 말이지. 무슨 소유자? 토지 소유자 또는 저당권 무슨 자가 설정자가 신축하거나 그 다음 타인이 신축 후 누구에게? 설정자는 토지 소유자다. 토지 소유자에게 뭐한 경우? 매도해가지고 실행 당시에 뭐 하면은 동일하면은 무슨 경매 가능하다? 일괄 경매. 그럼 일괄 경매 하지만 일괄 경매 시에 무슨 대금에 대해서만? 토지 대금에 대해서만 우선 변제받고 건물 대금에 대해서 우선 변제받을 수 없다. 그 다음에 또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무슨 경매? 일괄 경매 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누가 선택할 수 있다? 저당권자가 선택할 수 있다. 그럼 일괄 경매 해도 되고 뭐만 실행? 토지만 실행하면 경량인 건물 뭐? 철거. 그 다음에 되겠습니까? 예. 그 다음, 이제 법정상권, 그 중요 유형 꼭 기억해야 된다. 여기서 시험 문제 나온다. 반드시 지문에. 그, 야, 이 준비 안 해놓으면 지문에 나왔을 때 내가 힘을 못 쓴다고, 그지? 근데 1번, 나대지의 저당권 설정 후, 다시 뭐? 나대지의 저당권 설정 후, 다시 나대지의 저당권 설정 후, 끊고 무슨 축? 신축. 그럼 뭐고? 토지의 저당권 이후에 무슨 축? 신축. 무슨 경매네? 일괄 경매. 결론은 법정상권 승립하지 않고 무슨 경매 유형이다? 일괄 경매이지. 실행 당시에 동일하면 무슨 경매? 일괄 경매. 지금 되고 있습니까? 예. 그 다음 2번. 2번도 잘 냅니다. 근데 여러분 자, 지상권에서는 지상물이 멸실해도 지상권은 토지 사용하는 기간에 중점이 있거든. 지상권에서는 지상물이 멸실해도 다시 뭐 지상권에는 지상물이 멸실해도 지상권은 뭐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는다. 뭐가 남아있으면? 기간. 근데 여러분 저당권에서는 물건이 없어져 버리면 저당권은 뭐한다? 소멸한다 이게. 그런데 토지와 건물의 공동저당 훅 끊고 건물을 뭐하고? 멸실하고 끊고. 그럼 건물에 대한 저당권은 뭐한다? 소멸한다 이게. 건물에 대한 저당권 소멸하고 그러면 지금 어디에만 저당권 남아있노? 토지만 남아있지. 새로운 무슨 축? 신축. 신축한 건물에는 저당권 미칩니까? 안 미칩니까? 안 미치죠. 무슨 경매 유형이네? 일괄 경매. 결론은 법정상권 승립하지 않는다. 그 다음 2번. 환지 처분 환매권 행사 이런 말 들어가면 환환 이런 말 들어가면 다시 뭐? 환환 이렇게 들어가면 법정상권 승립한다 한다? 안 한다. 어? 그 다음 4번 짱 중요. 다 중요한데 그죠? 4번도 기억해야 되면 여기 있거든. 토지, 공유 토지에, 무슨 토지에? 공유 토지에, 공유자 1인이 다른 공유자의 뭐를 얻어? 동의를 얻어 신축하고, 이거 나오면은, 자, 공유 토지에 공유자 1인이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어 신축하면은, 여러분, 이전, 건물 이전, 지분 이전, 이전 나오면 결론, 법정상권 승립하지 않습니다. 건물을 이전 또는 공유자 등이 토지 공유자 지분을 이전한 경우는 법정상권이 있다 없다? 없고 뭐라는 말이 와 있냐면은 분할이라는 단어가 와야 된다. 뭐라는 단어가 와야 된다? 분할. 하여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면은 건물 소유자는 무슨 지상권? 법정상권 승립한다. 짱 중요하다고 잘 된다. 그 다음 5번은 토지와 동일 소유의 토지와 건물을 다른 동일 소유자에게가 무슨 게? 함께 매수, 함께 양도, 같은 동일인에게 뭐 양도, 양수하고. 자,
몇 개 이전, 몇 개 이전, 두 개, 몇 개 이전, 두 개, 한 대 몇 번 등기, 한 번 등기, 결론은 무조건 법정상권 승인하지 않는다. 토지만을 등기하고 건물은 미등기인 경우 일명 함께 매수 동일인에게 양도 동일인 양수하고는 법정상권이 있다 없다 없다 짱짱짱 그건 다 잘 나오는 거다. 그 다음 6번 구분소유적 공유. 무슨적 공유? 구분소유적 공유. 그지? 무슨적 공유? 구분. 여러분 구분소유적 공유는 우리 특정부를 매수 그지? 있잖아 그지? 요거 한필지인데 한필지인데 그지? 왼쪽은 갑이 500평, 오른쪽 을이 500평 사고 공유로 등기해놨다. 자기들끼리는 무슨 또? 별도. 그러면 갑의 특정 부분에 갑이 신축하면 동일한 거로 본다? 다른 거로 본다? 동일. 을의 특정 부분에 을이 신축하고 요 지분 전체를 다른 사람이 이전했을 때 갑과 을은 각각 무슨 지상권? 법정 지상권 한 거. 되겠습니까? 예. 구분 소유적 공유, 다른 말로 무슨 명의 신탁? 상호 명의. 자, 구분 소유적 공유, 상호 명의 신탁 나오면 뭐라는 단어가 나오면 안 되노? 분할 나오면 안 되고 무슨 이전? 지분 이전, 그지? 하는데 각자의, 각자가 자신의 특정분의 건물을 뭐한 후? 신축한 후. 됐습니까? 각자가 자신의 특정분의 건물을 뭐한 후? 신축한 후. 자, 핵심 단어, 여기는 핵심 단어가 뭐? 자신의 특정 부분에다 타인의 특정 부분에 하면 법정상권 안 된다. 조심해야 된다. 문장이 나왔을 때 어느 거 출제자가 자기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 누구의 특정 부분에? 자신의 특정 부분에 신축하면 동일한 거로 본다? 다른 거로 본다? 동일한 거로. 그러면 결론 무슨 지상권? 법정 지상권 있다. 근데 타인의 특정 부분에 신축하면 법정 지상권 승립하지 않는다. 되겠습니까? 예. 헷갈릴 거 하나도 없다. 근데 선생님이 헷갈려요 하는 사람은 한 개만 기억했기 때문에 그렇다. 항상 몇 개 기억해야 된다? 두 개. 그 다음에 7번은 그냥 오리지널이지, 그지?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하다가 달라진 건 법정상권. 이게 오리지널이고, 8번도 잘 냅니다. 8번은 뭐라는 단어가 붙어 있네? 승낙을 얻어 신축. 승낙을 얻어 신축. 다시 뭐? 승낙을 얻어 신축. 다시 뭐? 승낙을 얻어 신축하면 처음부터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같다 다르다? 다르다. 승낙을 얻어 신축하면 처음부터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같다 다르다? 다르다. 그래서 법정상권 승립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9번 타인의 토지를 모하면서 매수하여 이전 등기를 받은 후 됐습니까? 토지를 모한 자가 매수한 자가 건물을 모하고 신축. 자, 그럼 이전 받은 후 등기했단 말이 됐습니까? 이전 받은 후 등기하고 토지와 건물을 동일인에게 양도하였으나 토지 이전 등기가 뭐라면 무효라면 처음 한 토지 이전 그럼 처음부터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는 같다 다르다? 다르다. 그래서 결론 법정상권 승립하지 않는다. 되겠습니까? 예, 요 안에 거의 걸려듭니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요 아홉 개는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 되겠습니까? 예, 요거 하고 그 다음부터 여러분 책 읽으면 요 안에 다 들어있다. 요거 하고 그러면 여기서는 법정상권에서는 뭘 가면 나온 시험 문제를 가면 내냐 하면은 다음 중 법정상권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 옳은 것 해가지고 요 안에 걸 살짝 뭐 법정상권 승립하는데 법정상권 승립하지 않는다 하거나 법정상권 승립하지 않는데 법정상권 승립한다 하거나 그렇게 나온다 이게. 그거 나오든지 그 바로 밑에 무슨 지상권자가 법정상권자가 여러분 법정상권은 뭐 없이 취득합니까? 등기 없이 취득하는데 자 법정상권은 뭐 없이 등기 없이 취득하는데 뭐 없이? 등기 없이 취득하는데 다시 뭐 없이? 등기 없이 취득하는데 뭐 없이? 등기 없이 취득하는데 그러면 법정상권자가 자기가 계속 가지고 있는 경우는 등기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뭐 하려면은 처분하려면 뭐 해야지? 등기. 그러면 여기서 법정지상권자가 법정 지상권 등기는 무슨 요건이고 처분 요건이지. 무슨 요건? 처분 요건인데 법정지상권자가 무슨 건 등기 없이 지상권 등기 없이 처분했을 때 효력 어떻게 나오냐? 그 다섯 개가 시험 문제 굉장히 잘 출제한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좋다. 요것만 하고 마치자 그래. 그럼 다음 주부터는 연장 수업 이때 되게 꼭 기억해야 된대요. 근데 뭐 집에 가야 된다 이러면 어쩔 수 없습니다. 그죠? 왜냐면 아저씨들은 오래 잡아놔도 되거든. 근데 아줌마는 오래 잡아놓는 거는 뭐다? 죄악이다. 이게
무슨 학? 책. 왜냐면 아이들 픽업해야 되니까, 그지? 그러면 여러분 갑인데 을에게 팔았다 그러면 을은 법정지상권자지. 무슨 지상권? 을은 법정 뭐 없이 등기 없이, 그지? 그럼 을이 계속 가지고 있으면 관계없는데 을이 그 건물을 누구에게? 병에게 처분하려고 한다. 이게 하면은 몇 개 등기해야 돼요? 두 개. 소유권 이전하고 그 다음 토지 소유자로 지상권 등기해서 지상권 이전 몇 개 해야지? 두 개 해야 되는데, 근데 무슨 건 등기 없이, 지상권 등기 없이 처분. 처분은 뭘 처분이라노? 소유권 이전. 무슨 건 이전? 소유권. 뭐 없이, 지상권 등기 없이 소유권만 이전했단 말이에요. 법정지상권자가. 무슨 건 이전? 소유권 이전. 원래는 몇 번 해야 돼? 두 번. 한 개 했을 때 효력은 어떻게 하냐? 1. 효력. 그대로 뭐다? 유효. 무슨요? 유효. 처분 요건임에도 불구하고 지상권 등기 없이 처분했을 때 그대로 뭐? 유효. 뭐냐면 종물이론. 무슨 이론? 종물이론. 종물이론이라는 것은, 여러분, 백조이항. 종물은 뭐의 처분에 따른다? 주물. 종물은 뭐의 처분에 따른다? 주물. 그럼 주물이 매매가 되면 뭐도 매매? 종물. 근데 물건이론인데, 무슨 이론인데? 물건이론인데 권리에도 그대로 적용한다. 어디에도 적용한다? 권리. 그럼 주된 권리가 이전하면 종된 권리도 무슨 께? 함께. 그럼 여기는 소유권 지상권 어느 게 주된 권리? 소유권이지. 그럼 소유권 이전하면 지상권 양도에 대한 합의가 있은 것으로 본다 해서, 그래서 그대로 유효무효? 유효. 됐습니까? 예. 판례다. 그럼 두 번째. 그럼 하고 난 뒤에, 그러면 요 양도인, 요건 양수인이지. 그러면 요 소유권 이전하고 난 뒤에 또, 그럼 양도인은 누구로부터? 토지 소유자로부터. 누구로부터? 토지 소유자로부터 무슨 건 등기해서? 지상권 등기해서 지상권 이전해줘야 할 뭐가? 의무가 있다. 누가 나서야지? 빨리. 양도인이. 근데 누가 안 나서면은? 양도인이 안 나서면 누가 나서야지? 양수인. 양수인은 직접 안 되고 항상 양도인을 뭐하여? 대위하여. 그게 2번. 건물 소유권을 이전한 양도인은 주어. 주어 끊어라. 무슨 도인은? 양도인은 누구에게? 양수인에게 지상권 이전 등기해줘야 할 뭐가 있으며? 의무가 있으며? 그러면 토지 소유자로부터 지상권 등기해서 이전해줘야 할 뭐가 있는데? 의무가 있는데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누가 나서야지? 이제 그 다음 누가 나서야지? 빨리! 양수인은 직접 안 되고 이제 무슨 대인을? 양도인을 뭐하여? 대위하여 누구에게? 토지 소유자에게 무슨 권을? 지상권을 누가 앞으로? 양도인 앞으로 해줄 것을 원한 뒤, 청구한 뒤, 다시 누구에게서? 양도인에게서 누구 앞으로? 양수인 앞으로, 양수인 앞으로 지상권 이전 등기해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거 잘 나온다. 도자를 수로 바꾸든지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이건 순서 그대로 하면 된다. 지금 되고 있습니까?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제, 어쨌든, 이렇게 양수인은 양도인을 대위하여 토지 소유자에게 누가 앞으로 지상권자 앞으로 양도인 앞으로 지상권 등기해서 이전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청구할 수 있고 누가 양수인은 직접 안 되고 항상 양도인을 뭐하여 대위하여 이렇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법정지상권이 승립하면은 토지 소유자는 누가 건물 소유자가 되든지 간에 무조건 등기해줘야 할 뭐가 있고 의무가 있고 요 양수인은 지금 뭐가 있다? 약점이 있다. 이게 뭐가 있다? 약점. 무슨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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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점. 어느 게 훨씬 크냐면 의무가 훨씬 크다. 의무가 큰 사람이 약간의 뭐를 잡아가지고 약점을 잡아가지고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청구하는 것은 적반하장. 무슨 하장? 적반하장. 적반하장 이런 말 안 쓰고 신의칙상 허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한다. 이게? 그래서 토지 소유자는 양수인을 상대로 지상권 등기 없이 이전받았다는 이유로 한마디로 뭐를 잡아가지고? 약점을 잡아가지고 토지 소유자가 훨씬 의무가 크다. 의무 큰 사람이 약간의 약점을 잡아가지고 토지 인도와 건물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만약에 그러면 토지 소유자가 의무가 훨씬 큰 사람이 약간의 약점을 가지고 건물 철거 청구하면은 양수인은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신의칙상 허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되고 있습니까? 예. 그다음에 법정지상권자는 누구냐 하면은 여기는 여러분 자 여러분 또 여기 조심해야 됩니다. 일반지상권이든 법정지상권이든 다시 뭐 일반지상권이든 법정지상권이든 다시 뭐 일반지상권이든 법정지상권이든 다시 뭐 일반지상권이든 법정지상권이든 다시 뭐 일반지상권이 법정지상권 이전 등기 다시 뭐 이전 등기 다시 뭐 이전 등기 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이전한다 안 한다. 그러면 법정지상권자는 누구냐 하면 누구? 양도인. 지상물 소유자는 누구? 양수인. 그래서 지상권자와 지상물 소유자는 다를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 5번. 그 다음에 여러분 근데 여러분 조심해야 돼. 금방 아까 일반 지상권이든 법정지상권 이전 등기하기 전까지 절대로 이전 안 하잖아요. 그지? 그럼 이런 경우는 아까 지상 법정지상권자는 누구? 양도인. 지상물 소유자는 누구? 양수인인데 근데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게 자 예외가 한 게 있다. 어리 지금 법정지상권자인데 법정지상권이 있는 건물을 경락받았다. 이게 무슨 낙 받았다? 경락. 경락받으면은 무슨 권뿐만 아니라 소유권뿐만 아니라 무슨 지상권도 법정지상권도 무슨 게 함께 예외 뭐 없이 등기 없이 취득한다. 예. 그래서 다시 요거 빼고 경매 빼고는 일반 지상권이든 법정 지상권이든 이전 등기 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이전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러나 됐습니까? 그러나 법정 지상권 있는 건물을 무슨 매크 받았을 때는 경매로 받았을 때는 무슨 건 등기 없이도 이전 등기 없이도 지상권도 무슨 게 함께 취득한다. 꼭 기억한다. 중요하다. 지금 됐습니까? 시험 문제 잘 출제한다. 이게 하는 거고. 되겠습니까? 예. 근데 여기서는 아까 법정지상권자는 누구냐 하면 누구? 양도인. 지상물 소유자는 누구? 양수인. 그래서 이전 등기하기 전까지 절대로 이전 안 한다. 근데 만약에 무슨 낙받았다면은 경락받았다면 법정지상권도 무슨 게 함께. 요거는 예외다. 그지? 그 다음에 또, 자, 여러분 일반 지상권은 아까 지료를 요소로 한다 안 한다? 타인의 토지에다가 건물 짓지만 그럼 그 대가로 일반적으로 뭘 주냐 하면 지료를 준다 말이에요. 근데 지상권에서는 지료를 요소로 하지 않는다. 그럼 지료를 요소로 하지 않는다는 말은 뭐다? 무상으로도 가능하다는 거하고 무슨 또다? 별도. 맞습니까? 예. 그래서 그럼 일반 지상권에는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금방 뭐랬노?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유상무상 되겠습니까? 근데 법정 지상권은 거꾸로 토지 소유자 의사와 관계없이 다시 뭐 토지 소유자 의사와 관계없이 건물을 위해서 토지를 쓰거든. 무슨 규정에 있어? 법률 규정에 있어. 그래서 법정지상권 하면 여러분 머릿속에 유상. 법정지상권 하면 머릿속에 무슨 상? 유상. 그래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면 무조건 건물 소유자는 다시 뭐 무조건 건물 소유자는 지료를 지불해야 할 뭐가? 의무가 있게. 그래서 지상물 소유자인 양수인은 누구에게? 토지 소유자에게. 누구에게? 토지 소유자에게 지료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있다. 이거 꼭 기억한다. 되겠습니까? 예, 요렇게 해서 뭐 법정지상권은 끝냅니다. 끝내고 다음 주에 그죠? 그 분묘기지권 하고 지역권 해서 엄청나게 이제 6일날 쉬고 하는 바람에 그죠? 또 후달리겠죠, 제가 그죠? 아, 집에서 좀 해가 와야 됩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마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